원숭이띠 집중하십시오. 앞으로 10년을 결정할 천운이 갑진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원숭이띠 운세를 나이별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원숭이띠는 2024년에 두 번째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록 갑진년의 원숭이는 삼재띠지만 오히려 복을 많이 받아서 복삼재라고도 불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진년에는 이동을 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는 일이 많겠는데요. 24년은 하고 싶은 게 많은 해가 되실 겁니다. 또 내 능력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일치하는데요. 하는 일마다 남에게 인정받으니 대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물은 역시 변동할 기미가 보입니다. 거주지를 옮기시면 월세나 보증금의 액수가 바뀔 수 있고요. 갖고 계신 부동산이 있다면 매입가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오른다 내린다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손해는 보지 않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숭이띠의 갑진년은 격동의 해가 됩니다. 새 직장, 새 집, 새로운 인연, 그야말로 두 번째 인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숭이띠를 감싸는 갑진년의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구체적인 운세는 태어난 연도마다 사주의 구성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참고 정도 하시고 좋은 것은 내 것으로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잘 극복을 하시면 한 해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1992년생부터 1956년생까지 갑진년의 운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92년 임신생 원숭이띠는 기운이 들어오지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힐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 자체는 길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데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계획했던 대로 순조롭게 진행하실 겁니다. 재물운도 상당히 좋으니 수익을 많이 불리실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속도를 좀 늦추셔야겠습니다. 갑진년에는 마음을 급하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일에 뛰어드시면요 기운이 전복되어 오히려 고달픈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실 예정이라면 시간에 쫓겨 결정하지 마시고요.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상권부터 예상 수익까지 세세히 따져보십시오. 섣불리 계약부터 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십시오. 또 임신생의 인간관계 운이 꽤 흉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한 마음고생이 상당해서 전체적인 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4년에는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는 마십시오. 괜한 고생만 하게 됩니다. 이어서 1980년 경신생 원숭이띠는 대박 대박 초대박이 납니다. 이제껏 애를 쓰셨던 일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습니다. 정상까지 딱 한 걸음 남았습니다. 하지만 경신생에 큰 단점이 있지요. 시작은 창대하나 그 끝마무리가 미약한 것인데요. 24년만큼은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주변 사람에게 신뢰감을 주고 더 훌륭한 결과를 내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결과란 승진이나 사업 확장, 매출 상승이 되겠지요. 또 투자운도 나쁘지는 않은데요.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돈을 빌려주면서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기운이라는 것은 줄타기를 잘해야 하는 법입니다. 상승세를 타고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운을 썩히게 되고 욕심을 내면 흉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어서 1968년 무신생 원숭이띠는 10년을 결정할 대운, 즉 큰 행운이 들어왔습니다. 이 운을 제대로 활용하면 앞으로 10년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무신생을 돕는데요. 여하튼 온 우주가 무신생을 응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2024년이 되자마자 천운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 회복이 되면서 돈이 술술 들어오게 될 겁니다. 우선 상반기에는 사업도 예정운도 나쁜 편이라서 마음고생을 좀 하실 텐데요. 이때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본래 하고 있던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업종을 시작하거나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생길 겁니다. 멈출지 전진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든 하반기에는 원하던 모든 것이 물 흐르듯이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반기에는 흉한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제외하고는요. 건강운이 좋은 편은 아니신데요. 상반기에 얻은 스트레스가 하반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중간중간 휴식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네요. 그 외에는 모두 기랍니다. 금전운이면 금전운 문서운도 들어오고 명예운까지 보이는데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바쁘게 움직이시면 적은 노력으로도 큰 성과를 보실 겁니다. 이어서 1956년 병신생 원숭이띠는 친구와 가족에게 복을 받으실 겁니다. 갑진년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으시겠는데요. 생색이 심한 친구이든 나보다 없이 사는 친구든 도와준다고 하면 무조건 고맙다 하고 받으십시오.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꾸리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명심하십시오. 병신생 원숭이는 곁에 사람이 떠나면 운도 떨어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발복하는 운세이니 주변 사람에게 잘 하십시오. 그 밖에 또 드릴 말씀은요. 24년은 답답하던 것이 뻥 뚫리는 한 해가 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으니 골머리 썩던 문제도 해결이 되는데요. 막 상승세에 탑승하는 시기이니 너무 욕심을 부리지는 마십시오. 조금만 조심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의 나머지 띠들도 나이별로 운세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여 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